저희가 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어, 살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한국과 미국의 우리 어, 한국인들이 섬기는 교회, 또 우리 이민자가 섬기는 교회, 교회 모습이 많이 어,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통과하고, 또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지, 보이지 못해서. 그 교회를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왜곡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잘못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전파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의 모습, 특별히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그 능력을 보이시는 건데요.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드러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이 각각 불량대로 그리스도의 불량대로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가 다르고요. 어, 각각 하는 일이 다르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잘 우리가 어,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 그, 어, 교리 산책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배울 때, Gift of Holy Spirit에 관해서 나눌 때 에, 이제. 이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조금 있다 또 읽을 에베소 4장,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러한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주셨습니다. 분량의 양이 다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걸 주셨는데 그 주신 은사의 기본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걸 주셨냐 교회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 것을 주셨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다잘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간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군데가 무너져 내리면 온 몸이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그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아... 척 홀슨이라는 사람이 닉슨 대통령이 하야할 때 닉슨 대통령과 공모해서 그 일을 한 바람에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프리즌 매니스트리 교도선교회를 창립하고 어, 미국 안에 교도소 선교의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척 홀슨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는 그냥 단순히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이고 어, 또 기념비가 아니라 운동체이고 공동체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라 그래서 단순히 교회는 질서 정연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 질서이다 교회는 그리고 종종 사회의 가치관과 명확하게 충돌하는 질서가 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관이 세상에서 편만하게 있는 가치관과 충돌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실제로는 명확하게 충돌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 이번 주 지난 주에 이렇게 나와 있는 미국 전역의 뉴스 가운데 그. 제가 살던 리치먼드 버지니아의 버지니아에서 한 동쪽으로 이렇게 한사오십분 4, 4, 정도 가면 웨스트포인트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물론 유저, 어, 뉴욕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있지만 거기는 그 말고 버지니아의 리치먼드 동쪽에 있는 웨스트포인트라고 하는 그곳의 하이스쿨의 한 선생님이. 아, 지난 목요일 날그 해고당했어요. 그이 교육부에서 스쿨 제스츄께서 이유는 아, 한 여학생이 이 트랜스젠더 성 전환 수술을 했어요. 성 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고등학생이 이제 자기 남학생이라 고 그러는데. 아, 자기가 그분이 누구 에, 선생님 뭘 가르치냐 프렌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불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반에서 본래 여학생이라고 자기를 아이덴티피하고 피메일이라고 그랬는데 성 전환 수술한 다음에 이제 남학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뭐 이렇게 바꾸고 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자칭 어, 남학생을 우리가 붙을 어, 이름 부른 다음에 에, 그 학생이 남학생이 와 우리는 한국말은 이렇게 중성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뭐, 그거 하면 여성 남성을 다 포함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히와 씨로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불렀다는 거예요. 히로 불러야 되는데 안 불렀다고 그래서 교육 구청에서 선생님을 소환해 가지고 학교에서 걔가 트랜스젠 그 수술한 다음에. 히라고 해야 되는데 왜 히라고 안 부르냐. 그때 그래서 나는 신앙 때문에 나는 그렇게는 못 한다. 내반에서 여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수술한 다음에 남학생이라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한다. 근데 그 교육구에 이제 보통 여기도 우리 친호 교육구에도 교육 위원들 있잖아요 보통 다섯명 일곱 명 이런 식으로 홀수로 돼 있는데 그 교육구에서 아 계속 권면했어요. 그렇게 뭐아 불러라. 나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못한다. 결국은 어, 보우트랜데5대0으로 파이어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문에 났어요. 자기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자기 반에서 자기가 여학생이라서 프렌치를 가르쳤는데 그리고 그는 학교에서 파이어당했습니다. 이런 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CNN에 나와 있는 뉴스인데요. 이 미시간 스테이트 미시간의 그 제일 큰도시는 디트로이트지만 미시간 수도는 랜싱이라는 곳이에요 미시간에서 한 1시간 정도 북 쪽으로 오려면 그 랜싱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근처에 서버부에 있는 이 여성 동성애자 두 사람이 아 자기들은 이제 결혼 신고를 해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어답션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이들 어답션을 해 가지고 그어답션 하려면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누굴 데리거나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 어답션 에이전시를 통해야 되는데 어답션 에이전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 어답션 에이전시 한 미국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가서 다 집에 가서 검사도 하고 살 만한 집인지 어답션에서 뭐갈수 있는지 그런 그 하는데 아, 여기가 포스터 케어링 그러니까 왜 집에서 뭐 아이들이 이제 정부가 돌봐야 되는 그런 건데 이그 위탁하는 거 있죠 부모에게 위탁 교육을 하는 실제 부모에게 애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이 포스터 케어링하는 그런 거로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답트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두 기관에서 우리는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당신 부부는 동성 부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주지 못하겠어요. 리젝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시간에 거기 사는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 두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주정부에다가 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미시간 스테이트는 각 그주 안에 있는 그런 에이전시가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로 어, 예를 들면 동성애자 무슨 그런 서비스를 할수 없다 하는 것을 허용하는 미국의 1 0 개의 주 가운데 하나예요 미시간 스테이트는 아, 그러니까 미시간 스테이트 당신 그주 때문에 주법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아, 주를 수호하겠다 그래서 아, 주를 미시간 스테이트를 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걸 바꿔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우리 지난번에 콜로라도에서 그 베이커리에서 어 결혼 케이크 주문할 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결국은 어 대법원 가서 그 권리가 보호받았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에이전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자유를 어 우리가 갖겠다 하는데 그렇게 허용하는 주가 미국 안에 1 0 개가 있어요. 어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캘리포니아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 스테이트의 법에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요청하면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안에 50개 중 가운데 10개 어디 어디냐면 미시간,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 미시시피,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는. 이 child welfare agency에서 자기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허용하는 주 가운데 하나요. 이게 제가 그주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 foster care 어 이제 위탁 양육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adoption 이 자녀를 입양하는 그 법에 관해서 어떤 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쭉 봤는데요. 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 정체성이나 젠더 아이덴티티, 성 자기가 여성이 남성이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차별할 수 없다, 절대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주가 세 주가 있는 캘리포니아, 로드 아일랜드, 어, 뉴저지, 그 다음에 d c 에 이렇게 네 곳이 있고 그보다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원에서 차별할 수 없다. 그런 주가 뉴욕, 매사추세츠, 오레가, 위스콘신, 메릴랜드 이와 같은 주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는 뭐 LGBT 커뮤니티가 포스터링 케어나 어답션을 한다고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1 0개 주는 아예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주법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 미시간 주의 그런 에이전시들 그렇게 하는데 어, 이 사람들이 주 정부를 향해서 어,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 어, 기사에 보면 어, 훌륭한 부부라는 거죠. 또그 어, 주장하는 사람들도 뭐냐면 이 어, 동성 가정의 포스트 케어나 위탁 양육이나 그 다음에 어답션, 이 입양을 허용해야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가정이 더 열린다 이렇게 써놨어요. 참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 그런 주장들을 계속 세상이 편나갑니다 그런 가정들에게 문이 열려야 아이들이 더 좋은 위탁교육이나 이런 아답션을 받는다 성경에서 가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부부가 무엇인지 부모 자녀 간의 양육이 무엇인지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상당한 충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엄청난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척 콜슨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 가치관과 명확하게 충돌하는데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그와 같은 것을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님 앞에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 예수 믿어도 별로 차이가 없구나 예수 믿는데 전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다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다 했어요. 조금 아까 제가 은사에 관해 설명드렸을 때이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어파스로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 프로피스로 불리시고 어떤 사람은 이반젤리스트,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목사와 교사는 사실 한 단어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의 그 달란트를 같이 주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더 정확한 번역은 목자와 교사로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 shepherding and teacher 다른 사람을 잘 케어하는 shepherding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사 역할 목자가 두 가지를 하는 게주 업무잖아요 교인들을 shepherding하고 잘 목자로 돌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teaching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 일을 은사를 다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자, 그러면 성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성전 성도들이 온전하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봉사회를 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봉사회를 하자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지고아 나는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은혜가 많이 있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 것은 나로하여금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고 이 온전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So what? 그 다음에 뭘 하자는 겁니까? 세상에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것이 더 많이 있다. 그건 아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직분의 의미는 봉사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바꿔요. 우리 교회 서리집사,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또... 그러기 직분을 다 받잖아요. 그 직분은 뭐하러 받는 거냐? 부르 때 힘드니까 그냥 뭐라고 누구누구씨 뭐아 이렇게 부르기는 뭐하니까 그냥 이름을 갖다가 좀 집사나 관사나 붙여서 어,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집사, 권사 장로님 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계에 보면요 어, 감독의 직분을 구하는 자는 귀한 일을 사모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소대교회 감독의 직분은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같이 겸한 건데요. 그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귀한 것을 사모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직분 맡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도록 부름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 각각 은사가 다릅니다. 목회자도 우리 김 목사님 또남 목사님 또뭐 김승용 목사님 저뭐 에드워드 목사님 은사가 다 달라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 노래하는 분들 여성도 뭐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음역이 다르잖아요. 남성도 테너, 바리톤, 베이스. 저 밑에 우리 말하는 붕붕붕붕 하는 그런 소리. 그런 거는요, 테너가 못 내요. 근데 노래가 고음만 들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피곤해서 못 듣습니다. 고음만 계속하면 저음도 있고 고음도 있고 미드름도 있고 우리 귀가 고음, 저음 그다음에 중다 합성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고음만 들으면 삑 소리 나 가지고요. 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각각 자기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 여러분 각 영력 있습니다. 그영역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그걸 잘 발휘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그런데요. 그 생명력은 생명력이 풍성히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선한 목자 교회에 찾아왔는데 살아나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선한 목자 교회에 출석했는데 출석한 다음부터 영적으로 더 시들시들해졌어요. 올 때보다 더 영적으로 파리해졌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선교에 나누고 봉사하고 섬길 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할 힘은 뭐에서 나와요? 네? 어디서 나와요? 예, 밥 힘이라고 뭐밥힘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분을 공급해야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할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왜 음식을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드십니까 바쁘면 다 그냥 건너뛰고 불편한데 뭘 그렇게 밥 하시느라고 애를 쓰십니까? 그거를 제때 공급받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사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샤워도 하고 왜 이도 닦으시고 밤에 가면 다 세면을 하고 여성들은 클린싱 크림으로 다 닦아내요. 왜 그렇습니까? 안 해보니까 몸이 아프거든요. 안 해보면 다 몸이 망가지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사실 똑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영적인 양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나도 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무슨 재으로 다른 사람이 삽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면 다른 사람 우리 교회 보내주셔도 영적으로 살아 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 성가대, 성경공부 인도자, 구역식구들 봉사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요, 내가면서 늘 컴플레인이 입을 달고. 살게 되고요 남 비난하면 살게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주신 내 은혜로 감사하면 할수 있어요 컴플레인은 원망과 불평은 컨테이저스 하다 그러잖아요 전염됩니다 한번 원망과 불평을 시작해 보세요 금방 전염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내게 와도 그것을 다 꿀꺽 삼키고 넉넉히 할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에 사람이 왔다 갔다면 하 그걸로 해결을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 교회가 영적인 흡인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깨끗게 만들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활력있게이들게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력이있어이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생명력, 교회가 성숙하게자라게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건강하게 몸을 만들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여름 지나고 보면 아이들이 삐죽하게 올라갔어요. 하, 커졌다. 또쭉 자라다가 또 옆으로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그다 자라요. 성숙해져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여러분 살아 생전에 이룰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는 70까지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 도달해서 그다음에 하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때까지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고 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직업에서 은퇴했다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은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의 은퇴가 있어서 하지만 심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신앙생활의 은퇴가 아닙니다. 날아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체 분량들을 역사해서 몸을 자라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라게 도와주는 그런 조직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잘 영양물을 공급하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그러면 잘 자라자.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균형 잡히게 다 예배와 봉사와 선교와 양육과 그다음에 세상에 전도하는 일과 이런 게다 균형 잡히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교회가 돕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선한 목자 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생명 공동체로 만들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 교회는.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어요 왜냐하면 그 오늘 읽은 에베소 6장에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Full armor of God.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여성들은 뭐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을 일이 거의 없지만 남성들은 군대에 가면 입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그 무슨 테러가 있다든지 하면 어그 다음에 건파이어가 있다든지 하면 이 경찰 기동 타격대들이 전부 무장을 하고 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훌 아물어 가시 전신갑주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 피와 살을 가진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통치자, 권세자들,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이런 것들은 전부 영적인 실체를 번역한 거예요. 번역하다 보니까 다른 말이 없어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는 일은 영적인 실체들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나를 집안에서 어, 괴롭히기도 하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웃 동료들이 괴롭히는데 그 실체는 사실은 영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이라는 대표적인 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 수난 고난 받으시는 거 예고할 때 제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란 얘기는 아니죠.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 맞고 돌아가셔야 하는 길로 가시는데 무슨 설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가르쳐 준 생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임플로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사탄이 하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전할 수 있고요. 우리도 사탄이 좋아하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기뻐하는 생각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닙니까? 이 에베스 6장 13절에 있는 거. 너희가 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왜이 기동타격대나 이런 수화팀들이 다 무장을 합니까? 전투가 끝나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기 보시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바지 입었을 때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뭐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잡고 어떻게 해내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 여러분 그 힘을 쓴다는 것이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역도 선수가 이 바벨을 드는 거 보면 압니다. 연체에 딱 나와서 뭐 100kg, 200kg 이런 걸 200파운드 이런 걸들때 어떻게 해요? 먼저 이 허리띠를 쫙 당겨 가지고 이렇게 조여 매잖아요. 허리를 딱 허리를 받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역기를 들어 오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영적인 힘을 주는 게 뭡니까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뛰고 의의 호심경 옛날에 의의 흉배라 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우리 방탄 조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됩니다 방탄 조끼 같이 의의 호심경 아, 뭐 마음 심자 보호하는 아, 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예. 신을 신고 오툴부툴한데 뭐 가시밭 같은 데 신발을 신고 가면 여러분 군인들 보면 워커가 이 딱딱딱 하잖아요. 바위를 걷어 차도 아프지도 않고 예, 워커라 그러죠. 예, 그래서 위에 뭐 돌이 떨어져도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어, 여러분 지금 신을신고 같이 예쁜 구두를 신은 그 위에 돌덩이 떨어지면요. 뭐 깜짝 못 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신는 워커는 위에다 가 돌덩이 떨어져도 뭐 별로 아프지 않게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보호을전하는 신발을 신고 그 위에 구원의 투구 총알이 날아가고 화살이 날아갈 때 제일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두뇌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불러가셔도 내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구원의 토를 쓰고 그 다음에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의 말씀 이진리의 허리띠어도 되지만 원수마귀를 공격하는 공격 무기도 돼요그 예수님이 사십일 금식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원수마귀의 계계에 말씀으로 대적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전신 갑주를 입되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죠 에베소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라도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길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전신갑주아더불어 항상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가 중보기도 팀이 계속 우리가 하는 일 중보기도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계속 참여해 달라고 권면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이 기도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7시 45분에 208호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교회 모든 사역에 혹은 중요한 리더들의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 재주로 사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재주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기도하는 일은 힘이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귀한 재주가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기도는 할 마음이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요. 몸을 들여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중복이도 팀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주중에 여러 팀으로 모이고 또 주일이면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로 뒷받침해야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깨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감격이 생겨고 아내가 그전에 예수 믿는 거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 삶이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감격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와 또 이런 것을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시간 여러분 기도 하실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이제 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성령께 의지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원히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녕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천년에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선한 목자 교회가 생명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영원히 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덧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빌어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